네, 자, 고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기 특강 이어서 수업하겠습니다. 이거 세팅이 어렵네. 우리 유튜버 분들처럼 여기 우측 하단에 이렇게 얼굴 보이고 뭐다 이렇게 해볼라 그랬는데, 네, 결국 다시 패드로 갑니다. 조금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78페이지거든요. 그래서 78페이지부터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필기 프로그램인데 조금 저번보다 조금 더 매끄러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좀 여백이 있으니까 필기 좀 해보면 우리 지금 순서 삽입 요 유형하고 있어요. 순서 삽입 유형하고 있고,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거꼭 지켜야 하는 거. 네, 다시 한번 필기합니다. 지시어 지층어 찾아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연결어, 특히 연결어의 기능 위주로 생각하자 그랬고, 그 다음에 3번 대명사, 아시죠? 히시. 자, 그 다음에 더명사.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어요. 요 유형 들어가면 이게 딱 생각나야 된다고. 아셨죠? 요거를 토대로 얘네들을 기반으로 동그리냐, X냐, 물음표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계속 하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선 78페이지의 1번서부터 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기 보면, 이게 좀 파일을 구했는데, 네, 요것도 좀 이따가 같이 볼게요, 여기. 오케이? 자, 우선은, 동그랗게 물음표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The fact is that children, even those, 이게 뭐야? 오, 나이스. The fact is that children, even those who share biological parents and are raised in the same environment, differ. 네, 여기 형태 한번 가볼까요? Differ on many dimensions. 자, 이게 뭐예요? 아이들인데 같이 공유하죠? 같은 환경에서 자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할수 있다? 네, 다를 수 있다. And children themselves, 그리고 아이들 스스로는 recognize these differences. 네, 이러한 차이점들을 알아요. 알아채고 있어요. 그래서 인식하다, recognize, 알아채다, 뭐 느끼다. In development, early in development. 이거는 초기, 유아기, 영유기, 요때, early, 발달에 있어서 초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린 시절, 유년기. 자, 요 정도 가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생물학적인 부모가 갖고 환경이 달라도, 디멘션이 뭐예요, 디멘션? 그래서 영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영역. 조금 더 작게. 네, 오케이, 요 정도 좋다. 네, 영역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이런 식에 나타나요. 자,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children in turn. 그 독특한 특징인데 아이들을 다르게 만든대. In turn get
represented and reinforced in the culture. 보이십니까? The culture. 뭐그 문화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화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언급 유무를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뭐 완전한 또 단절도 아닌 것 같고 약간 잘 모르겠어요. 넘어갔어요. At this point in time. 자, 여기 보세요. At this point in time. 이 시점에서, 시간에 있어서의 이 시점에서. 그럼 이 시점이 뭐예요, 지금? 시점 나온 게 있니, 앞에서? 앞에서 시점 나온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지금? 네, 여기죠, 여기. These differences early in development. 여기죠. Children become keenly interested in gender role information in the culture.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들은 아주 예민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gender role, 성의 어떤 역할, 문화적으로 어떤 성 역할이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뭐, 무거운 건 남자가 들고, 뭐, 설거지는 여성들이 하고, 막,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아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시점에, 아, 엄마는 저런 걸 하고, 아빠는 저런 걸 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they actively search for cultural meanings about gender in their homes. 집에서도 그래. 어디서도? 놀이터에서도 그래. 그리고 미디어에서도 아, 뭐 여성 아이들들은 저렇게 치마를 입고 나오고 남자애들은 저렇게 정장을 입고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시기 때문에 요 타이밍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장담은 할 수 없으니 넘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알게 된대요. About their own gender by around age 2. 두 살쯤 돼서 알게 된다. 왜 얘기인데? Age 2? Age 2가 몇 살이었죠? 여기 early in development? 두 살? 네, 형광펜 한번 가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의 요 시기는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살의 어떤 시기 얘가 먼저 나올 순 없지 얘보다는 이해됩니까? 아, 두 살쯤에 그래서 아 이때쯤 이렇게 나와 이때쯤 그리고 두 살쯤 이렇게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근데 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지금 다시 말해서 한 방에 딱 읽고 풀었다면 그건 거의 뭐 글쓴이 필자 자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읽어볼게요. 자, 지금 대강 이렇게 됐어요. 같은 아이들도 좀 많이 달라. 근데 문화? 문화에 따라서 어떻게 되네? 그 문화? 어떤 문화지? 여기서 말하는 또 그 문화? 그리고 또 그 문화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건데 그래서 다시 한번 In other words, th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fferentiate children in turn get represented and reinforced in the culture. 자, 다시 말해서 문화 속에서 아이들의 어떤 특징들이 강화된다. 자, 다시 말해서 강화된다. 이거죠. 그럼 여기도 무슨 얘기가 있어야 돼요? 네, 비슷한 얘기가 있어야 돼. 문화 속에서 강해진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문화 얘기 나오죠. 문화 얘기 나오죠. 그 문화 얘기 하나랑 요걸 가지고 아 문화 속에서 어떻게 되고 그 다시 말해서 그 문화 속에서 강화되는구나. 그럼 지금 이제 요 in other words를 가지고 아 적어도
여기 B 다음에 A겠구나. 오. B 다음에 A겠구나. 요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n other words를 가지고. 자, 그러면 요 C번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졌죠. 여기 early time 다음에, 아, 예를 들어서 구체화된 요 시기. 어느 시기? 두 살인 시기. 그럼 지금 요 주어진 문장 뒤에 C가 이어지고. 그죠? 그럼 이 덩어리가 여기 앞에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렇게 C, B, A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C번에 For example, children become aware of their own gender by around age 2 by kindergarten. 유치원 가서는 they begin to recognize gender as a social category that does not change based on their hair length, dress, and other superficial qualities. 자, 성에 따라서 뭔가 다른 건 느껴지지만 그거는 이제 머리 길이나 이런 것 때문은 아니구나. 다시. 성의 역할에 따라서 뭔가 다 달라지지만, 그게 꼭이 외, 피상적인 것들, 외모적인 것들,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은 아니구나. 이 시기에, 이두 살인 시기에, Children become keenly interested in gender role information in the culture. 아, 문화 속의 성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구나.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다르게 하는 거는, 아, 그 문화 속에서 강화되는 거다. 됐죠? 이렇게 하니까 좀 흐름이 이어지시죠? 그래서, CBA. 아마 답이, 답이 아마 5번일 겁니다. 자, 지금 중요했던 거, 아까 출제 포인트 중에서 뭐예요, 지금? 여기 연결어의 기능. 오케이? 거의, 지금 연결어가 여기 두 개나 주어졌잖아. 여기랑, 네, 여기랑 여기 두 개나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요런, 뭐, 이런 것도 있고, 구체화도 잘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게 막,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그 대신에 기능을 생각해서 이제 앞뒤 내용을 따져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런 식으로 따져야 되니까, 시간은 조금 걸렸을 수도 있고, 처음에 한번 읽자마자 좀 당황했을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생각하지 말고, 눈알로 있는 단서를 가지고, 요 단서들을 가지고, 자, 이 기능이 뭐였지?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앞뒤로 같은 얘기인데, 요 뒤에 문화 얘기 나왔는데, 앞에 문화 얘기 나와야 될것 같아. 요런 거랑, 예를 들어서 두 살. 그럼 두 살은 되게, 우리 시간에서 이른 때인데, 아, 그럼 요 이른 때에 대한 구체화인가? 이른 때, 예를 들어서 두 살. 괜찮네. 됐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보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네, 집에서 보시든 뭐 하든 이제 보게 될 텐데, 9월 16일 날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순서삽입 편에서는 네, 요게 생각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막 그럴 수 있잖아. 아, 꼭 생각해야지. 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때 가서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 반드시 영어 시험 보기 전에 웜업 알죠? 웜업. 네, 웜업이 뭐예요? 몸을 푸는 거예요, 몸을. 몸을 푸는 건데 영어 시험에 몸 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뇌를 풀어야 되는데. 시험 시간 한중간 가서 갑자기 이렇게 발동 걸리지 말고 그 전에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단기 특강 책이나 뭐 모의고사 시험지 한 회분 정도 이런 거다 풀려 있는 거 있죠. 필기 다 해놓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시험 시간 전에 준비 뭐 학교를 가시면 준비 해가셔서 또는 집에 계시면 시험 보기 전에 먼저 앉아서 한 10분, 15분 정도 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약간 웜업 한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랑 아예 그냥 국어 다음에 수학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또 하려 그러면 조금 제대로 굴러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약간 반드시 웜업 좀 해놓고 시험 보고 뭐 단어 같은 거 미리 보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예전 뭐 본인이 봤던 시험지에 있던 모르는 단어가 표시되어 있고 다막 써져 있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웜업용으로 뭘 하나 가지고 다니시길 바래요. 이런 지금 필기한 것도 뭐 프린트해서 집에서 프린트해서 뭐 가져가도 되고. 네, 하여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시험 보지 마시고. 네, 반드시 웜업을 좀 하고 보셔라. 그러면 조금 느낌, 체감 자체가 조금 다를 거예요. 시험 볼 때. 아셨죠?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아, 넘어가기 전에 요거 같이 한번 볼게요. 요게 좋아서. 왜안 지워지죠? 왜 이래? 아, 죄송해요. 제 키보드를 누르고 있었네요. 네. 지워졌지? 오케이. 고맙습니다. The fact is that, 요 that 보이시죠? 요거 때문에 이제 요 구문인데, 요 that은 뭐냐?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뭐가요? 자, 접속사 뒤에 주 어디 갔어요? 아, 미안해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 접속사 뒤에 주동 이거죠? 아이들은 많은 영역에서 다르다는 사실은 그건데 지금 엄청 길죠?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 부모도 같고 모도 같고 모도와 같은 아이들은 다르다. 이제 요거니까 요 대신 뭐예요, 여러분들? 요 대신 뭐예요? 지금 저 대신 명사 역할을 하고 있니? 형 용사 역할을 하고 있니?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니? 네, 지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요 뒤에 있죠? 오케이. 저 is는 무슨 동사예요? 네, 비동사죠, 비동사. 이거 는 동사라 그래요, 비동사. 아, 제가 그래요, 는 동사라고. 그럼 주어 는, 요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되죠, 얘 때문에? 네, 보어 자리가 되죠, 보어. 보어 자리에 뭐뭐? 명사, 형용사. 둘 중에 하나. 자, 모르긴 몰라도, 아, 지금 요 대신, 지금 요 that 있잖아요. 요 that은 적어도 부사는 아니겠구나. 왜? is가 여기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하면 요 자리에 부사는 절대 안 들어가거든요. 오케이? 모르긴 몰라도 아 부사는 아니구나. 부사절 접속사는 아니구나. 명형 중에 하나구나. 근데 지금 잘 보면 보세요.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에요? that과 같은 사실이에요. 알았죠? 지금 얘가 명사잖아요, 주어가. 근데 는 명사. 아, 명사구나. 근데 명사 중에서도 뒤에 다 있으니까 명사 자리가 다 있죠. 요즘 여기 주어 있고 동사 기준으로 전치사 뒤에 목적어 자리 다 있죠. 아, 요거 동격이라고 좀 보셔도 될것 같아요. 동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보시죠. 주격 보어. 주어를 설명하는 보어가 지금 요 그림 그대로예요.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지금 는 요거 설명해 주는 자리. 아셨죠? 그 안에 요거 있잖아, 요거. 요거는 관계대명사죠.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요 괄호와 같은 거는 했던 아이들. 아이들이죠.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By kindergarten, they began to recognize gender as a social category. 자, 어떤 category? 자, 그럼 요 대신 뭐예요, 지금?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뭐 갈래요? 자, 사회적인 카테고리인데 어떤 카테고리? 네, 요 괄호와 같은 카테고리죠. 그리고 지금 뒤에 몇 번이 없어요? that이라는 접속사 뒤에 원래는 주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동사가 바로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여기 네, 주어가 빠졌죠. 얘가 빠져서 어디로 갔어요?
앞으로 와서 선행사가 됐죠. 선행사 아시겠죠, 여러분? 네, 이렇게 문법도 볼만한 문법. 그러니까 지금 시험에 나온다면 어디? 지금 요거랑 요런 게 밑줄쳐서 나오겠지. 아니면 요런 거? 오케이? 그럼 이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 이거를 뭐 differing으로 바꿔서 낸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요 접속사 뒤에 동사니까 아셨죠? 동사절이니까 ing 단독으로 올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그런 거 조금 보면서 공부하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78번으로 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 잠깐만, 하나만. 네,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주장요지 주제 제목 또는 빈칸 같은 거풀 때와는 다르게 약간 키워드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제 문제 풀이 위주로 이제 갔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는 키워드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아니고, 키워드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지금 키워드가 뭔것 같아요? 이거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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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디 있어? 보이죠? 또 어디 있어? 또 없어요? 네. 없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몇 번? 이 짧은 글. 문장이 한 대여섯 개인데 이게 다섯 번 나왔어. 키워드 뭐? children. 아이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같은 환경이지만 다르다. 뭐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문화 몇번 나와요, 문화? 문화.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또 있네요. 됐죠? 두 가지 키워드로 잡았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지금 집에서 혼자 화면 보면서 이러고 있으려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하루빨리 요거 웹캠을 좀 해가지고, 물론 뭐, 보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냥 화면만 보는 것보다는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민이? 네, 같은 방식으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희주야. 다음 주 정도에는 학원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가봅니다. When you find a professor with a good reputation for teaching, remember that you are this person's main incentive for teaching. 좋은 명성이에요. 아주 잘 가르치는. 뭐, 나랑 같네. 네? 네. 여러분들이 내 가르침의 인센티브예요. 아주 좋아요. 뭐,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갔어요. So, 그래서, the poor teacher. The poor teacher. 이게 뭐예요? 못 가르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자기? 그래서? 이게 지금 인과가 되니, 안 되니? 좋은 명성이 있는 선생님은, 너가 아주 인센티브지. 아주 좋지. 그래서 있잖아, 못 가르치는 선생님은 고마워해.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모르긴 몰라도 동그는 못 쳤을 거고, 아마 물음표 정도? 오케이? 나 같으면 과감하게 했지. 근데, 자, 못해도 물음표 정도는 했어야 된다. 아, 왜요? 아, 요 인과관계가 성립이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오케이? B번에 Such Outstanding Professors 요거죠? 네? 아, 요거요? Such가 뭐예요? Such 요거는 바로 지시 형용사라고 해요. 네? 형용사요? 네, 형용사는 우리 뭐 했죠? 명사 수식 했었죠? 오케이. 자, 요거 보입니까? 지시 형용사? 아까 뭐가 있었어요, 여기? 지시요.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하다고. 그러한 뛰어난 선생님들? 혹시, 요 사람들? 요건가? 그래서,
하고 넘어가지. 약간 O 쪽에 가깝기도 하고 X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4번에 Giving emotional support is also important in the case of poor teachers because despite the irrelevance of students' opinions to career, it's still pretty unpleasant. 뭐지? Unpleasant가 뭐예요? 불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거 볼게요. 자, 감정적인 서포트, 힘내세요. 이런 거 있죠? 또한 중요하대요. 뛰어나지 않은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야 돼? 얘가 이모션 서포트가 not 뛰어나지 않은 선생님들에게 중요했어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not 뛰어나지 않는 이중부정 알죠? 뛰어난 어떤 선생님들 얘기가 나왔으면 됐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나와 있는 게 어디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 B번밖에 없죠? 그럼 지금 적어도, 자, 보세요. 여기에는 요 also 때문에 또한 얘네의 경우에도 중요하다니까 앞서서 누구의 경우에도 not 얘네의 경우에도 중요했다. 그게 어디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Such outstanding professors in the academic scene must get their emotional rewards from their interaction with students. 아, 어떤 학업 현장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은 뭐 해야 된다? 좀 감정적인 보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잘 가르쳤어. 잘 가르치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 열심히 배웠구나. 역시 우리 학생들 아주 잘 배웠네. 이런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아야 된다. You can become a rewarding person for your professors. 여러분들이 교수님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또한 못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럼 요 also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무조건 B 다음에 C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지금 여기는 뛰어난 교수님의 얘기들, 뛰어나지 않는 교수님의 얘기들. 자, 그래서 뛰어나지 않는 교수님의 얘기들이, 네, 어디에? 네, 바로 뒤에 이어지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So, even the poor teacher is grateful for a supportive student. 아, 그래서 보시면, 되게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되게 고마워한대요. 그 서포티브한 친구. 이 서포티브한 친구는 누구예요? 잘 들어주는 친구겠죠. It goes without saying. It goes without saying. 자,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해요. 말해 뭐예요? That the 뻔하다고. That the supportive student will be rewarded. 아무래도 보상을 받겠죠. With personal attention. 이게 personal attention이 뭐냐면, 자, 봐봐요.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앞에서 막 답답해 죽겠어. 근데도 경청을 해. 학생이. 되게 겸손하게. 그러면 걔는 뭘 받겠니? 나머지 애들은 지금 하나도 안 듣고 있지. 이 겸손한 친구 열심히 듣고 있지. 그럼 personal attention을 받는다고. 그리고 friendship and will often get a better deal when grading time comes around. 자, grading time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기부 쓸 때예요. 여러분들 평가할 때쯤 여기서 get a better deal 보다 더 좋은 deal 거래가 성사가 될 텐데. 성적 쓰는 시간에.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 가르쳐도 열심히 듣는 친구가 있어. 그럼 나중에 걔 생기부 써줄 때, 선생님이 걔 생각을 하면서 뭐 하겠니? 아, 그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는데, 얘좀잘 써줘야겠다. 신경 써줘야지. 그래서 너도 부르고, 엄마도 부르고, 막 얘기하고 막 이런다. 됐죠? 오케이? 지금 뭘로 갈래요? 아, 키워드 뭘로 갈까요, 우선? 지금 순서는 대강 다 나왔죠? 이렇게.
professor. 맞아요, professor. 그리고 student. 맞죠? 근데 어떤 student? supportive. supportive. 되게 supportive한 친구. 되게 믿음직한, 겸손한, 잘 들어주는 그런 친구.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아마 B, C, A인 걸로. 네, 알겠습니다. 자, 밑에 구문 같이 한번 볼게요. When you find a professor with a good reputation for teaching, remember that. 기억해라. 이거 보이십니까? 기억하라라는 뭐예요? 지금 명령어죠, 명령어. 옆에 뭐가 나와요? That. 그럼 이 덩어리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명령어의 목적어. 다시 말해서 이 대신 아까 명사, 형용사, 부사 중에서 무슨 역할? 목적어는 뭐? 아, 명사. 명사 역할이구나. 보이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It goes without saying that the supportive student will be rewarded. 자, 보세요. 얘는 보상을 받죠? With personal attention and perhaps friendship. And will. The student will and will. 병렬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개의 이 대괄호가 and로 이어져 대세 수로를 이루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술어가 뭐예요? 술어. 꾸며주는 말이죠. 꾸며주는 말.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안에는 시간에 나타내는 분사구. 네, 뭐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셨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병렬 구조. 이거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맞습니까? 네, 다음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ourselves and others, certain areas are activated in our brains.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남 생각할 때, 우리 뇌의 특정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For example, if you are asked to imagine whether or not a historical figure like Christopher Columbus would know what an MP3 player is.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막 튕기네. 다시. When we think about ourselves and others, certain areas are activated in our brains. 우리가 스스로와 남을 생각할 때 뇌의 어떤 특정 부분들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If you are asked, 이게 Christopher Columbus? 이게 뭐죠? 네, 확 튕기죠? 네, 그래서 지금, 확 이루고 싶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요 정도. B번에 Harvard Neuroscientist Jason Mitchell, one of the new vanguard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social cognitive neuroscience. 자, 갑자기 연구자가 나오죠? Has pointed out that there is good evidence that there may be four to six regions that form networks. 어떤 networks that are constantly activated in social situations. 뭐죠?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될게 이건데, networks that are consistently activated in social situations. 이건데,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인 상황이 뭐예요? social. social이 뭐니? 사회가 뭐니? 사회가 뭐예요? 정확히 not 개인이지. 나 혼자지. 혼자 사는 세상에 그게 사회라고 할수 있니? 나만의 사회. 이런 거 돼야 안 돼. 사회는 뭐예요? 좋든 싫든 너랑 나랑 같이 사는 어떤 그런 거. 앞서 말했던 요거.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와 남들을 생각한다.
이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요게 딱 캐치가 됐다? 바로 B번. 이렇게 된다. 근데 지금 뭐냐면, 요걸 캐치하기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지금 얘가, 얘구나. And not in other types of problem solving. 그래서, 근데 아마 처음에 읽었을 때좀 튕겼을 테니까. 자, C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C로. However, if you ask whether, 그러나, an MP3 is smaller than a bread bin. Bread bin. 빵그릇. 빵그릇보다 작은가? These areas remain silent. These areas? 뭐지? 뭐지? These areas가 뭐지? 여기. 근데 아까 MP3 얘기 나왔는데? 아. 자, 왠지 지금 MP3 요거 때문에 지금 얘랑 한번 결부시켜보고 싶지. 근데 지금 여기도 연결어가 있고, 여기도 연결어가 있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좀 적어도 뭐가 돼야 돼? A 다음에 C가 되려면, A 다음에 C가 오려면, 얘는 A에서 not A, 요런 구조가 돼야 될 거고, C 다음에 A가 오려면, C에 있던 어떤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게 돼야 될것 같아. 자, 그럼 뭔지 보자. 다시 A번부터 가볼게요. If you are asked to imagine whether or not a historical figure like Christopher Columbus would know what an MP3 player is. 자, 옛날에 어떤 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NPC가 뭐예요? This type of question. 이러한 종류의 질문은 activates these socially sensitive networks. 예? 이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킵니다. 어디? 네, 여기 나와 있죠? These 하나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거야? B 다음에 A야, A 다음에 B야. 아하. B 다음에 A. 뭐 때문에? These 때문에. 자, 이런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작동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그 원인은, 자, 작동됐어. 그 원인이 뭐야? You have to infer the mindset of Columbus and imagine what he would think. 자, 그런 사회적인 상황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작동하는데 그것은,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저 사람 뭐 생각할까라고 우리와 저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때만 작동하는 어떤 네트워크들이 있다. 아하, 그러나, MP3가 빵, 그릇보다 작아졌을 때, 아, 그 영역들은 조용하구나.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영역들은 뭐예요? 그 영역들은 뭐예요? 네트워크죠. 사회적인 상황에만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이때는 조용하다. 왜? 그것은 왜냐하면요. The question now becomes a perceptual judgment based on your knowledge about the siz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physical objects. 다른 물리적인 것끼리, 나 사람이니까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 아하, 그럼 however 뒤에 지금 뭐예요? However 뒤에 not 작동. However 뒤에는 not 작동이죠. 그럼 앞에는 뭐가 와야 돼? 작동이 와야 돼. 작동이 와야 돼.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작동. 여기 사일런트가 뭐예요? 그러면 not 작동. 이겠죠? 얘네 지금 서로 상반되고 있죠? 그럼 얘가 뭐야? 액티베이터가 A고 얘가 뭐야? 지금 not A라. 그럼 지금 A 다음에 C에요? C 다음에 A예요? A 다음에 C. 왜? A에서 not A가 되려면 however가 필요하니까. 그럼 결국에 요거였네. 그럼 결국에 요거네. 대충 무슨 말인지 어떻게 푸시는지 알겠겠죠? 오케이. 키워드 뭘로 갈래요?
키워드 socially sensitive brains. 왜요? 한번 가볼까요? 오케이, 가볼게요. 액티베이트라는 말이 나와요. 얘가 아까 사회였지? 액티베이트 사회 나왔죠? 액티베이트 사회 나왔죠?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이 똑같은 말이 몇 번 나와? 세 번 나와. 사회적일 때 작동하는. 됐죠? 그래서 키워드 뭘로 갈래요? 아, 나 같으면 뭐 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소셜 액티비티 사회적일 때만 작동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더라. 네, 요거겠죠? 오케이? 됐습니까? 네,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갈게요.